우리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각 작물들의 뿌리의 길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. 첫째는 상추입니다. 상추 뿌리의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. 15cm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오이입니다. 오이는 한 35cm 됩니다. 그 다음은 들깨 뿌리입니다. 들깨는 긴 뿌리의 길이는 근 80cm까지 내려옵니다. 그 다음은 가지입니다. 가지의 길이도 긴 것은 80c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의 길이도 70cm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고추입니다. 고추 뿌리의 길이도 이 정도면은 50cm까지 내려옵니다. 그러나 이 중에서 제일 뿌리의 세력이 왕성한 것은 가지입니다. 뿌리 수도 상당히 많고 그 세력이 광범하게 뻗쳐 있고 그 제일 세력이 강한 그 뿌리의 길이는 30cm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웃걸음을 줄 때도 이 뿌리의 길이를 감안해 가지고 웃걸음을 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토마토우유도 그 중심 뿌리에는 한 20cm 정도 주위에서 끝나고 고추도 30cm 내지 25cm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들깨도 긴 뿌리는 상당히 깁니다만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30cm 내외입니다. 그 다음에 오이는 15cm 정도, 20cm 그 정도 사이에서 웃걸음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상추는 제일 뿌리가 짧습니다. 15cm 정도니까 그 웃걸음을 줄 적에는 바짝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텃밭 정리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마지막으로 상추가 조금 남아 있는데 오늘까지 나머지 작물들은 다 처리했습니다. 그래서 10일 전에는 석회고추를 일단 다 뿌려놨습니다. 그 다음에 5일 있다가는 퇴비약, 복합비료, 붕소 등을 넣고 밭을 갈아 엎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무씨를 8월 12일경에 뿌리고 나머지 배추 모종은 8월 20일경에 모종을 10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. 부추는 퇴비를 주었더니 계속 잘해서 10일에 한 번씩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사과대추도 많이 열렸습니다. 우박도 가끔 열려서 금년에는 가끔 수확을 수박 호박을 먹고 있습니다.